봄을 더욱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청주의 전시회들을 소개합니다. 문화데이트, 오늘은 충북의 절기 음식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낸 지명수 교수 만나봅니다. 과거로 떠나는 뉴트로 감성여행, 경북 영주의 후생시장으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화요일 시작 특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오늘이 어느새 3월 29일. 이제 내일 모레 지나면 달력이 한 장 싹 넘어가면서 4월이 시작되는. 벌써 4월이에요? 아, 시간이 너무 야속할인 만큼 너무너무 빠릅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게다가 계절이 또 봄이기 때문에 그렇죠. 금방 지나가요. 맞습니다. 지나가기 전에 왔을 때 제대로 즐겨야 됩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자. 네. 예. 아무튼 봄에는 또 다행히 여러 가지 또 즐길 수 있는 행사들도 많게 마련인데요. 네. 문화가 있는 아침엔으로 함께하는 금요일인 만큼 또 문화 행사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 옥천으로 발걸음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충북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매마주니까 청춘이다 시즌3가 바로 옥천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 자 매마주 하니까 뭐 뭔가 하실 텐데 매월 마지막 주는 문화가 있는 날이다. 이거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노래 다들 아시죠?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저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인데 네. 바로 향수의 주인공 정재용 시인을 주제로 해서 열리게 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해서 옥천 향수 시네마 그리고 정재용 문학관 일원에서 버스킹 공연도 열리고 뭐 토크 콘서트도 열리고 다채롭게 문화 행사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가까이 계신 분들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네.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날씨도 궁금한데요.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오늘 하얗게 화사하게 진짜 봄이 찾아왔던 느낌이 드는데요. 네. 자, 주말 날씨 궁금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을 제외하면 오늘은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지만 예년 이맘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싸늘합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진천과 증평이 4도, 괴산은 1도, 영동은 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낮 기온도 약간 떨어집니다.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고요. 대부분 지역이 14도에서 17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종일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다시 오후부터 밤 사이 많게는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1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일요일 오전까지 눈날림이 있겠고요.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치면서 돌풍이 예상됩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 정화에 도움을 주는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식물로는 파키라와 백냥금, 율마 등이 있는데요. 20제곱미터의 면적을 기준으로 새내기를 두면 4시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를 2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여러분 생방송 아침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문화가 있는 아침에 만나봐야죠. 박지은 리포터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두 분 이 말 아실 거예요. 먼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예. 너무 잘해서 소화가 옛말이에요, 이제. 아, 수학해. 옛말인가요? 네. 그것도 있고요. 예. 또 워크앤 라이프 밸런스 해서 워라벨 예. 많이 아실 텐데 요즘 이렇게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고민을 담은 신조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일하는 시간만큼이나 여가 시간을 또 아름답게 행복하게 채워야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주말에 이제 쉬면서 얻은 힘으로 한 주를 평일을 버텨내고 있잖아요. 생존에 나가기 위한 그렇죠? 에너지를 그때 얻는. 비축을 예. 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여가 시간을 아름답게 채워줄 소식을 준비해봤는데요. 이 따뜻한 봄에 어울리는 전시를 준비해봤습니다. 가까운 청주로 가볼게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진입니다. 마음의 양식을 쌓기 참 좋은 계절 봄입니다. 산으로 둘러 나가보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저와 함께 전시회 관람 어떠세요? 봄을 맞아 청주 곳곳에 다양한 전시가 새로이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기분 좋은 포근함이 감싸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천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꽃들만큼이나 이 봄을 더욱 향기롭게 즐길 수 있는 전시회들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봄이라 더 특별한 전시회 나들이 떠나볼까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청주시 복명동의 주택가 한편에 자리한 민화 갤러리입니다. 올해 봄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전시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춘 3월 매화디언. 제목부터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화 갤러리 참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 봄을 맞아서 또 특별한 전시 준비하셨다고요? 네. 어떤 전시인가요? 이제 꽃피는 춘삼월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특별히 그 매화를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그 서울 과외 민화 박물관이라고 그 최초의 민화 박물관인데 거기에 그 소장하고 있는 1900년도 아주 오래된 작품으로 전시하고 있어요. 예부터 매화는 선비의 고든 지조로 상징되며 사군자 중에서 으뜸으로 칭해졌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100여 년 전 선조들이 남긴 민화 속 매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 매화 그림이 참 많은데 정말 예쁩니다. 봄 하면 떠오르는 꽃이 참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 매화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매화는 겨울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꽃을 피우는 강인한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군자의 하나로 선택해서 그리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매화의 좀 상징적인 것도 이미 이제 부여하고 또 그 그림을 좀 감상하라고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색감이 특이한 것 같아요. 다양하고. 네, 좀 틀리죠. 네. 지금 이제 이게 한 폭인데 첫 번째하고 맨 끝에 부분은 인두화라고 해서 이제 그 블루가 이렇게 지져서 그래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다 같은 그 하나의 장르지만 이렇게 인두화도 그렸다는 걸 표시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민화는 해와 달, 동물 등 여러 상징을 통해 과거 서민들의 꿈과 소망을 담았던 그림이죠. 매화도 장수를 의미하는 꽃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민화에서는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민화라고 하면 서민들이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민화들이 서민들이 그렸다기엔 예쁘고 고급진 느낌도 있어요. 네, 사실 일반 서민들이 뭐 사군자나 매화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취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1900년도 이제 조선 말기 이제부터 그 도화원의 하서들이 민간으로 나와서 많이 접하고 즐겼던 그림이죠. 네. 조선 후기 도화원 화가들이 남긴 매화를 소재로 한 민화 작품들. 그래서일까요? 민화의 색다른 시도를 엿볼 수 있는데요. 보통 붓이나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손가락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손으로 글씨도 쓰고 손으로 그림도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그림을 이번에 보게 됐어요. 민화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런 거는 굉장히 희귀한 겁니다. 매화뿐만 아니라 다른 꽃이나 새, 물고기 등과 함께 장수와 백년 해로를 상징하는 그림들도 많은데요. 봄을 맞아 소망을 찾는 많은 민화 애호가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미화가 그 봄의 첫 소식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또 아름답고 그래서 여기를 찾아온 기회가 됐었습니다. 작가들이 그린 그림들만 늘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 조선시대 때 원화 그 자체를 전시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그림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청주시 내수읍의 한적한 마을에 위치한 쇠마미술관입니다. 봄을 맞이해 지난 16일부터 서승현 작가의 풍경화 전시회가 진행 중인데요. 쇠마미술관 항상 기대가 되는데요. 올 봄의 첫 기획전이죠? 어떤 그렇습니다. 전시인가요? 우리 쇠마미술관 하면은 현대미술을 지향하는 미술관으로 대개 비구상, 설치, 입체 그런 작품들만 전시하는 대로
생각해서 웬 구상 전시냐 하고 깜짝 놀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인 풍경을 하는 패턴을 현대적 언어로 같이 결합을 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현대미술의 다양한 특징 중 하나인 화면의 어떤 모호한 이미지, 모호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풍경하고는 조금 다른 독특한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다양한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우리나라의 서울이나 부산은 물론 세계 각국의 명소가 가득합니다. 서승현 작가만의 독특한 색채로 재해석한 도시의 풍경들 정말 멋진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멋진 도시들, 풍경들 참 많은데요. 주로 풍경 작업을 많이 하시나요? 저는 이제 도시 풍경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국내에는 물론 해외 유적지라든지 우리가 가보던 그런 곳을 스케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우면서도 몽환적인 도시로의 여행. 하나하나 감상하다 보면 그녀의 작품 속에 흐르는 공통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요. 저는 하늘을 이제 물로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세상이 마치 물 속에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그 만물의 근원이고 또 물이 순환하면서 재탄생하듯이 물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도시 속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새로운 꿈을 꾸자 그런 메시지를 이제 물 속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작품마다 다 물이 등장하는 거군요. 네네. 근데 아름답기도 아름답지만 꿈결 같고 몽환적인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 네. 사실적인 풍경화가 아니라 가상 세계를 표현한 거거든요. 색채를 이제 전환을 시도해서 제 나름대로의 그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몽환적인 그 세상을 그리는 것 같아요. 서승현 작가의 풍경화는 고전 미술과 현대 미술의 아름다움을 골고루 섞어놓은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충북의 풍경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와, 이런 곳에서 보니까 또 반갑네요. 익숙한 곳, 무심천 맞죠? 예, 무심천은 그 청주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하천이라서 그렸고요. 또 맑고 아름다운 그 청주를 대표하는 이미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무심천을 그리게 됐습니다. 와, 벚꽃도 아름답게 흐드러지게 폈고요. 곧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네, 무심천의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려서 제작했습니다. 3월의 봄나들이, 이번엔 박물관으로 가봅니다. 한국교원대 캠퍼스 한편에 자리한 교육박물관인데요. 이곳에는 어떤 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봄을 맞아서 전시 관람을 다니고 있는데 이곳 교원대 박물관에서도 좋은 전시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이번 저희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서 추운 겨울처럼 길었던 식민지를 떨쳐내기 위해서 새로운 봄을 찾아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다뤘습니다. 3.1 만세운동 당시에 손에 들려있었던 태극기를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아, 태극기요? 네. 3.1운동이 일어난 지 딱 100주년이 되는 올해잖아요. 네. 정말 의미가 있는 전시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상징, 태극기를 다룬 대한태극기 특별전. 전시 관람을 하기 전에 태극기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태극기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백이 민족을 상징하는 흰색 바탕, 그리고 음과 양을 상징하는 청색과 적색의 태극, 그 다음에 하늘과 땅, 물과 불을 상징하는 네 개의 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주와 자연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조화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태극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태극기가 국기로 지정된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은 아닙니다. 여기 보이는 이 태극기가 최초의 태극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로는 최초의 태극기 하면 박영효. 박영효가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태극기의 모습보다 한 3개월 정도 전에 미국 해군성에서 해상국가들의 깃발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그 책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책에 보면 태극기의 원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박영효 태극기가 아니라 이 태극기를 최초의 태극기 모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태극기의 의미와 역사는 물론 태극기와 관련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전시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우표나 그림부터 상표에 사용된 이미지 등 신기한 태극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여기에 많은 태극기가 있는데요. 이 태극기는 이렇게 찢기고 꿰맨 자국도 있고 뭔가 사연이 많을 것 같아요. 참 잘 보셨는데요. 이 태극기가 전체 태극기 중에 가장 낡은 태극기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 청색 바탕에 붉은색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일장기를 태극기로 개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일제의 식민지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다짐 혹은 해방의 기쁨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끈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듣고 있는 저도 마음이 찡하네요. 일제에 의한 국권 침탈 이후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에게 태극기는 국기 그 이상의 의미였죠. 때문에 임시정부 간행물엔 태극기가 항상 등장하고 이봉창, 윤봉길 등 애국지사들은 태극기 앞에서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남겼습니다. 또한 손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찢어 자신의 정체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등 태극기에는 우리의 지난 아픈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국기의 모습이 확정된 것은 1949년입니다. 그 이전에는 흰바탕, 태극, 사계라고 하는 이 세 요소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나타나는데요. 똑같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아마 태극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들은 그 진심들은 아마 하나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복 직후엔 북한의 국기도 태극기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렇듯 대한 태극기전에서는 태극기에 깃든 흥미진진한 우리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봄의 의미를 더하는 특별한 전시로 손색이 없죠. 두근두근 괜스레 가슴 뛰는 봄.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봄꽃과 함께 잊지 말아야 할 과거를 마음에 새겨볼 수 있는 전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봄의 향기 전시회에서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네, 구경 잘했습니다. 네. 참 이 문화가 있는 아침엔 그 금요일을 하면서 새삼 느끼는 건데 항상 보면은 없다 없다 하면서도 청주에 보면은 가볼 만한 박물관, 많아요. 미술관, 뭐 전시관 네. 굉장히 많다는 걸 느끼는데요. 오늘도 보면서 뭐 민화 갤러리, 뭐 교육박물관, 특히 새마 미술관까지 네.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다시 한번 드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다 가까이에 붙어 있으니까 하루 네. 날 잡고 쭉 한번 둘러보셔도 같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봄과 함께 시작되는 전시인 만큼 따사로운 날씨에 아들이 삼아서 가보시기에도 꼭 추천을 드리는데요. 네. 또 민화전시나 쇠마미술관의 전시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풍경, 봄꽃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봄 기운을 느끼기에도 참 좋은 전시입니다. 추천드려요. 네. 네. 요즘 충북 지역에도 봄꽃이 피기 시작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길가에 매화가 만개한 걸 보긴 했는데 민화 속에서 매화는 또 장수를 상징한다고 하니까 좋은 기운 느끼러 좀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곳 외에도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한국교환대 교육 박물관에서 열리는 전시도 참 좋은 전시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한 태극기 전시 올해가 3.1 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된 지 꼭 100주년이 되는 아주 의미 깊은 날이니까 그렇죠. 아이들과 함께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정신도 기려보면서 뜻깊은 알찬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여가 시간 더욱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꼭 한번 봄나들이 겸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바로 이 기세를 몰아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다음 중 봄을 알리는 꽃으로 미나에서 장수와 회춘을 상징하는 꽃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방금 전에도 정답을 말씀드렸어요. 중간에 한번 얘기를 하셨어요. 네. 보기 네. 나갑니다. 1번 매화, 2번 벚꽃, 3번 장미, 4번 튤립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답 문자는 역시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주제 문자 늘 함께 있는데 오늘 주제 문자는 지은 씨한테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네. 오늘은 또 봄이고에서 전시도 네. 봄과 관련된 꽃과 관련된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꽃은 무엇일까 좀 궁금합니다. 네. 꽃에 대한 에피소드도 좋고요. 그 꽃을 좋아하는 이유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봄하고 어울리는 주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꽃. 특히 이제 봄하면 여성분들은 더더군다나 벚꽃 같은 맞아요. 거 뭐 남자들이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데 아, 내가 좋아하는 꽃은 이것이다. 왜 그런지 아니면 혹은 사진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내주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문화데이트 함께합니다. 충북의 잊혀져가는 음식을 콘텐츠로 해서 아주 좋은 책, 음식으로 치자면 정말 맛있는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이게 또 특히 저희 아침에 나고도 굉장히 인연이 깊은 그런 책이죠. 그렇습니다. 당신의 식사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네. 책인데요. 자, 오늘 스튜디오에 책의 저자인 조리학 박사이자 한의학 박사인 지명순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책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셨어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사실 저희가 절기밥상이라는 코너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혜선 씨도 같이 나가서 열심히 또 했던 그런 코너인데 코너 지기로 저희가 게스트로 모시다가 이렇게 뵈니까 좀 색다른 느낌이 드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정말 제가 한 1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예, 1년 더 걸렸나요? 예. 네, 절기밥상을 하러 매주 이렇게 월요일 날 방송국을 찾았었는데요. 네네. 지난 1년 동안은 그 절기밥상을 정리해서 책으로 묶었고요. 예예. 그리고 겨울방학 동안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그 선비의 식탁전이라는 그런 선비의 밥상을 주제로 한 공예품과 음식을 체험하고 네. 그다음에 전시하는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네. 바쁘게 지내셨네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교수님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면서 정말 그 기억들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거든요. 아, 네. 한편 한편 다. 보통 고생했을 때 기억이 나요. 엄청 고생했죠. 저희가. 눈이 오나 비가 네. 오나. 네. 근데 책으로 나왔다니까 좀 남다른 기분인데 교수님 어떠세요? 아, 저도 정말 기쁘고요. 아, 우리가 2016년에 동을 주제로 네, 김장김치를 담으면서 시작을 맞아. 했잖아요. 예, 그래서 27년 가을까지 1년 동안 1년 4계절, 네. 24절기 음식을 매주 한 주에 하나씩 그래서 48개의 음식을 찾아서 저희들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오신반을 찾으러 뭐 구비구비 피발령 고개도 넘어갔고요. 네. 그리고 네. 또 남한강에 가서 그 나룻배도 타면서 청명주를 담아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숨이 턱턱 막히는 비닐하우스에서 우리 수박도 땄고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가을에 또 황금 물결이 일렁이는 곳에도 갔고요. 예. 정말 추운 겨울날에는 우리 저희 예선 아나운서가 막 볼이 터질 것 같다고 춥다고 막 소리 질렀거든요. 아 지금 막 나물 뜯고 막 그런 네. 장면이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계시지만 쭈구리 같아서 열심히 캐시던 엄청 깼어요. 네, 지금 화면도 네. 절기밥상 때 같이 보셨는데 네. 책 제목은 이제 당신의 식사는 안녕하십니까? 이 절기밥상 때 어떤 그런 지금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혹시? 아 그럼요. 예. 그 내용을 그대로 100%에 다 담았고요. 아, 제가 이제 그 조리학 박사를 하고 한의학 박사를 한 사람으로서 아, 대중에게 우리가 정말 건강한 먹거리가 무엇이냐를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 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음식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의 우리 충북 음식의 자부심을 좀 높이는 그런 사명감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정말 그 절기마다 그 절기의 기운이 가득 담은 재료를 찾아서 갔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수확을 해보기도 하고
나무를 뜯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어머님들이 숨겨진 그 음식 솜씨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제가 일거양득으로 네.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바로 어제 출판 기념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얘기 좀 해주세요.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요. 네, 네. 조혜선 아나운서가 오셔가지고 새해도 봐주셨는데요. 네. 아, 정말 너무 기뻤고요. 여러분들이 축하를 해주셔서 또 기쁜 마음도 있었고 약간의 또 책임감도 또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절기밥상에 출연하셨던 분들이 많이 오셔서 예. 우리 기쁨을 같이 나눴고요. 또 그때를 회상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누었습니다. 네. 네. 어제 저도 갔더니 약간 손님들이 많으시니까 많았어요. 정신이 없는 네. 그런 모습이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지금에 와서 이제 궁금한 건데 당시 저기 절개발상 할 때도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좋았습니다만 혹시 처음부터 코너 하시면서 아 이걸 책으로 처음부터 내야겠다 그때 이미 처음부터 좀 생각을 하신 건지 궁금해요. 아, 네, 저는 정말 그 방송국에 정말 감사드려요.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님들의 그 음식 솜씨를 배울 기회는 없잖아요. 근데 절기 밥상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어머님들의 숨겨진 요리 솜씨 그리고 이야기들을 다 찾아내 주셔서 제가 부담 없이 가서 만날 수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그 귀중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책으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그때 방송을 그 구성 작가였던 진혜경 작가가 좀 전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 아, 네. 여기에 또 같이 동참해서 글을 같이 정리해 줬고요. 또 이 화면을 책에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림으로 예,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글과 그리고 먹거리 내용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네. 당신의 식사는 안녕하십니까? 이게 1년 24절기 절기마다 먹었던 음식들을 옛 문헌에서 찾고 그 음식의 재료들을 수확해보고 요리법을 담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절기란 무엇이고 절기 음식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아, 네. 우리 지구는 끊임없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죠. 그래서 한 바퀴 돌 때마다 우리는 1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1년을 도는 과정 중에 계절이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사계절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계절을 다시 여섯 계절로 나눈 거죠. 그러다 보니까 6사 24, 24절기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이 24절기마다 농사 짓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생활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먹는 그런 먹거리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24절기마다 아, 우리가 사람이 추우면 옷을 따뜻한 옷을 입고 예. 더우면 시원한 옷을 입듯이 음식도 여름이 되면 시원한 음식을 먹고요. 겨울이 되면 따뜻한 네.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이미 먹어왔고요. 그런 것들이 잊혀져 가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화면으로 담았고 음식 솜씨를 배우게 됐습니다. 네. 책으로까지 나왔습니다. 네. 네. 제철 음식이 몸에 좋다라는 거는 많이 듣고서 먹긴 먹는데 이게 몸에 어떻게 좋은지 또 궁금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럼요. 정말 아, 이렇게 예쁘시잖아요. 네. 정말 예쁜 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예뻐지려고 하면은 그 계절에 나는 그 기운이 듬뿍 담은 그런 재료를 먹어야지만 네네. 우리 흔히 기가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기가 사를 수가 있는데요. 봄철에는 이 맵고 그다음에 향기가 나는 봄나물을 먹어줘야지만 우리의 기운이 살아나요. 예, 그리고 이렇게 또 간의 피로를 풀어주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여름이 되면 날이 더워지니까 우리 심장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우리 심장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수박이라든가 참외라든가 시원한 그런 가지라든가 오이 이렇게 냉한 성질의 그런 음식을 먹고요. 이제 가을철이 되면 네. 이제 폐가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 폐의 기운을 이렇게 응축시키는 그런 신맛이 나는 저 포도 아, 그다음에 복숭아를 먹고요. 네. 그리고 미끌미끌한 이렇게 미꾸라지 같은 음식을 먹어서 추워지는 겨울에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겨울이 되면 이제 김장을 해서 겨울 네. 동안에 먹을 음식을 준비를 하고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 청국장을 담아서 먹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리고 견과류, 우리가 강정, 깨강정이나 들깨강정 이런 것들을 먹어서 우리 혈액을 맑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네. 지금 뭐 1년을 쭉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여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은 과연 어떤 절기에 해당되는지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 예, 절기 음식을 잘 섭취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아, 지금 꽃들이 이렇게 만발했잖아요. 예. 들에 나가면은요, 정말 지천에 많은 나물들이 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담장 밑에는 머위 나물도 있고요. 그리고 네. 물가에는 미나리도 있고요. 개망초 나물도 있고요. 곰보배추 나물도 있고요. 정말 별의별 나물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나물들을 먹어야 되는데 이때가 지금 충분히 지났어요. 네. 그래서 충분 무렵에는 이렇게 많은 나물이 들에서 나거든요. 이런 나물을 드시면 되고요. 조금 지나면 이제 청명이에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청명주라고 알고 계시나요? 청명주 들어봤죠. 아,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남한강에서 배를 띄울 때 먹었던 그런 술이 되겠는데요. 예, 이 청명주에서는요, 목련꽃 같은 그런 향기도 나요. 그래서 청명주를 드셔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또 봄이 돼서 나들이도 많이 가시고 농사일도 많이 짓고 계세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딸리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마늘 요리를 좀 드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서 마늘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네. 요리를 해서 드시면 정말 에너지가 채우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우리 선조들도 그런데 지금의 미세먼지 문제는 예측을 못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미세먼지 좋은 절기 음식 뭐가 있을까요? 아, 네, 지금 봄나물 말씀드렸는데요. 네. 우리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빨리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 나물 종류에는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즘은 나물 종류를 여러 종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서 이제 뜯어서 드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머위 나물이 있어요. 약간 쓴맛 나는 나물이죠. 예. 이 나물이 미세먼지를 배출시켜 주는데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나물을 데쳐서 나물로 드셔도 좋고요. 예. 쌈을 싸서 드셔도 좋고 그리고 장아찌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간을 해독하는 데는 미나리만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나리도 드시고요. 기관지를 보호하는 데는 다섯 가지 맛이 나는 오미자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계절에는 오미자 차, 오미자 화채 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싹 다 먹어봐야 되겠어요. 아, 그럼요. 네. 이런 정보들이 다 책에 나와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너무 좋을 네. 것 같은데 책을 출판하고 나서 계속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내일은 저자 강연회가 예정돼 있다고요? 아, 네. 어제는 출판기념회 했고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내일은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정말 먹거리가 너무너무 넘쳐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절기 음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의학적으로는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당신의 식사는 안녕하십니까의 저자 지명승 교수님 모시고 제가 함께 했는데요. 끝으로 네. 마지막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책을 출판하니까 정말 감사한 일들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절기밥상을 만들어주신 분께 김우림 PD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조혜선 아나운서 고생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주위분들의 응원 많이 감사드리고 또 출연자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 책을 사보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충북의 절기 음식을 한의학으로 풀어낸 책 건강한 밥상을 위한 지명수 교수님의 그런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앞으로도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연구와 알림의 역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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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요즘 현대인들이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굽은 어깨와 굽은 등을 가진 체형이 많아지시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폼롤러를 이용한 어깨 스트레칭 배워보도록 할게요. 폼롤러를 먼저 매트에 길게 세로로 눕혀놓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폼롤러 끝에 앉아서 천천히 등을 두고 천장을 바라보고 누우면 됩니다. 거기서 우리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수축하고 두 손을 천장 위로 올렸다가 머리 위로 올려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 90도로 구부리면서 천천히 손등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서 내려주실 거예요.
이때 손등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되시고요. 어깨도 더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서 앞쪽이 더 많이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시면 되세요. 어깨가 많이 굽은 쪽일수록 좀 더 자극이 크게 오실 수 있으세요. 폼롤러 위에 척추를 바르게 누웠는지 잘 체크해 주시고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양손 천장 위로 올렸다가 머리 위로 올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손등이 바닥에 위치한 후 다시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를 구부려서 어깨 바닥으로서 지그시 눌러주시고 천천히 손등 바닥을 쓸면서 내려옵니다. 다시 둘 다시 셋 넷 네. 건강하게 우리 몸을 가꿔주는 표선 선생님의 1분 홈트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네.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갈까요? 네. 자, 다음 주 봄을 알리는 꽃으로 민화에서 장수와 회춘을 상징하는 이 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매화, 2번 벚꽃, 3번 장미, 4번 튤립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꽃이 이제 겨울을 이겨내고 겨울이 끝나기 전에 꽃을 피워내는 어떤 그 강인한 생명력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더더욱 장수, 회춘을 상징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선비들도 굉장히 좋아했던 꽃이라고 합니다. 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죠. 오늘의 주제 문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꽃 어떤 꽃들이 있는지 네네. 뭐 인증 사진 있다면 함께 보내주시고요. 이유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혜선 씨 무슨 꽃 좋아하시나요? 저요? 저 요즘에 좀 꽂힌 꽃이 뭐요? 보기에도 있는데 튤립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튤립. 뭔가 여성스럽고 고귀한 느낌?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튤립하면 전 이제 네덜란드만 순차의 나라 네덜란드 이거만 생각나는데 네. 예. 튤립도 그러고 보니까 참 예쁜 것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꽃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엔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고와 관련된 드라마 하면 네. 뭐 다른 방송사긴 합니다만 응답하라 시리즈, 뭐 응사도 있었고 응팔, 특히 이제 제일 오래됐던 연도는 응답하라 1988, 1988이 맞아요. 네, 생각이 납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그 시대, 그 연도에 비슷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네네. 그때 추억 같은 건 사실 기억은 안 나지만 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네. 그 시절에 고등학생이셨던 뭐 분들은 좀 많이들 그러니까요. 공감하셨을 것 네. 같아요. 저를 이렇게 뚫어져라 보이진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기억이 아니, 저도 이렇게 네. 기억이 썩 나진 않은 걸로. 예. 네. 자, 경북 안동으로 가시면요. 1988년이 아니라 그거보다 무려 33년 전 1955년의 어떤 추억들을 만날 수 있는 근대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55년이면은 거의 뭐 추억이라기보다는 역사라고 그러세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지금부터 네. 함께 떠나보시죠. 패션, 인테리어, 생활 소품까지 단골로 등장하는 키워드는 바로 뉴트로. 라디오 감성. 빵순이 빵돌이 시절이 있었는데 사람 사는 정은 이런 데 있다니까. 이런 복고 감성을 새롭게 즐기는 곳이 요즘 트렌드. 그렇다면 이곳에 주목하시라. 후생시장. 후생시장이에요. 그때 그 시절 골목 감성 충만, 추억 소환하는 후생시장 뉴트로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찾아간 곳은 경북 영주시. 얽히고 설킨 도심 사이로 사뭇 다른 풍경이 반겨줍니다. 시간을 거스른 50년대 근대시장, 영주 후생시장입니다. 와, 멋지다. 이 마치 한옥의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멋진 거리입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것 같아요.
상당한 규모를 자랑했던 것도 잠시 여기 이전해 가면서 점차 쇠퇴했던 구생시장인데요. 지금은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분위기 반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시장을 찾아왔는데 제가 기존에 생각하던 시장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예, 한 30년 전까지는 영주의 가장 중심 시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영주역이 가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 계속 침체돼가지고 완전 그 죽은 시장이 되었죠. 그래서 한 5년 전에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가지고 다시 살아난 그런 시장입니다.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보다 옛 모습을 재생하는 데 의미를 둔 골목 살리기. 그 덕분에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후생시장을 찾게 됐고 뉴트로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인기시장으로 거듭났다는군요. 골목이 정말 좀 멋스러운데요. 그렇죠. 옛 추억의 골목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저기 새로 고치면서 1950년대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응답하라 1955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응답하라 1955. 예, 예. 오, 아니 시장에 볼거리도 많지만 예. 골목길 이거 빼놓으면 안 되겠는데요? 예, 그렇죠. 여기서 골목길 돌아다니는 숨바꼭질도 하고 예. 그렇게 옛날 생각하면서 논일 수 있는 곳입니다. 숨바꼭질이요? 네. 어디선가 아이들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예. 미로 같은 골목길을 찾아다니는 재미는 후생시장 여행의 매력 포인트. 사진 찍기 좋은 골목, 학창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가게들, 쉬었다 가기 좋은 처마 밑까지. 7080 그 시절 영화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후생시장 풍경들입니다. 이럴 때는 또 라디오 감성을 빼놓을 수 없겠죠? 후생시장 랜드마크 라디오 방송국.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에 DJ 포울이에요. 자, 오늘도 사연 보내셨네요. 영주동에서 최기정 씨가 보내셨습니다. 영숙아. 영숙아, 너를 생각하면 한떨기 꽃과 같아. 사나이 마음 울리는 욕심쟁이 우후후. 꽃피는 봄날 빵집으로 나와주겠니? 내 사랑을 받아줘 영숙. 영숙씨 마음 좀 받아주세요. 기정씨가 빵집에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정씨의 마음 노래로 띄워드릴게요. 노래 나갑니다. 라디오 사연 좀 써봤을 법한 풋풋했던 소년 소녀 시절 만남의 장소로 통했던 곳이죠. 추억의 옛날 빵집도 순항 중. 오, 맛있는 빵 냄새. 야, 찹쌀떡 도너츠에. 아니 여러분, 그 있잖아요. 빵집 하면 예전 그 추억의 장소잖아요.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빵집이요, 이 영주 후생시장에 오면요, 꼭 들려야 될 명소, 명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제 무슨 빵을 맛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 SOS.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네. 아우, 너무 밝은 우리 사장님. 네. 사장님, 빵이요, 네. 다 맛있어 보이는데, 네.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집 빵은 무조건 다 맛있는데, 네. 기왕에 오셨잖아요, 영주에. 네. 방문하셨으니까, 저기서 나는 인삼으로 이용해갖고 인삼빵 사과빵이 있어요. 아니, 인삼빵 사과빵이요? 예.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런 빵을 만드신 거예요? 지역마다 특색 있는 빵을 만들잖아요. 우리 영주를 대표하는 빵을 연구 개발했어요. 오, 예. 영주하면 사과, 인삼도 인삼. 유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갖고 빵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갖고 고민 끝에. 맛은 어때요? 맛은요? 끝내줍니다. 예. 반응은? 반응도?
끝내줍니다. 그래요? 예. 그걸 왜 이렇게 숨기듯이 말씀하시지? 방송에는 다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맛있어갖고. 만년 스테디셀러 옛날 빵도 인기 만점. 빵돌이 빵순이들이 숨겨두고 다녀가는 옛날 빵집. 특산물로 만든 후생시장 명물빵도 뉴트로 감성 뿜뿜. 먹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인삼 모양 빵과 예쁜 사과빵 꼭 한번 맛보세요. 오, 빨간 인형 극장? 아니 이거 극장이 있네요. 공연하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야, 우와, 오, 공연하는 건가? 이야. 작은 인형 극장도 소소한 볼거리 발도장 꾹 찍어 보세요. 어둑해진 시장 안 마지막 종착지는 골목 안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는데 바로 여기인 것 같습니다. 자고로 뉴트로 이 복고 감성이라 하면 고기 정도는 연탄에 구워주고 막걸리는 주전자에 나와야 제맛 아니겠어요? 이 맛을 못 잊어서는 단골들 후생시장 대포집에서 오늘도 얼큰하게 젖어듭니다. 뭐 아주 좋아요. 예. 아, 그 자주 오세요? 예, 자주 옵니다. 예. 이 집 술맛 어떻습니까? 예. 뭐가 좋아서 그렇게 자주 오세요? 예. 예, 분위기하고. 분위기하고. 예, 이 옛날 맛하고 그리 좋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아, 여기는 막걸리가 진짜 옛날 그 맛 그대로고 특히 이거 저 이 연탄 구이, 삼겹살 구이요. 이게 막 그냥 죽여요. 하루 그냥 뭐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고. 불맛 또한 몇 가지 메뉴에 대포 한 잔이면 끝. 퇴근길 직장 동료들과 속 시원하게 한 잔. 때로는 오랜만에 좋아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삼삼오오 어울리다 보면 세상 무거운 짐도 스리슬쩍 내려놓게 되는 대포집의 정겨움. 시장 풍경은 새롭게 바뀌어도 그 시절 청춘은 지금도 새록새록 피어납니다. 좋다. 이 막걸리 한 잔에 하루 피로가 그냥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 대학가 주변에 이런 대포 한 잔에 이런 파전에 그 감성을 이곳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감성 멀지 않습니다. 바로 영주 후생시장 안 이 대포집에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맛있네요, 이게. 아, 좋다. 응답하라 1955. 근대 골목시장에서 찾은 그때 그 시절 추억 한 자락.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고 싶은 날, 그리고 빛바랜 감성을 꺼내고 싶은 날, 영주 후생시장에서라면 뉴트로 여행도 성공적. 뉴트로 감성 넘치는 영주 후생시장이 기가 막히네. 네. 뉴트로 감성 여행 떠나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가 다음 중 위나에서 장수와 회친을 상징하는 꽃은 무엇일까요?인데요. 네. 정답은 1번 매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1505님 그리고 2988님 7158님 축하드립니다. 네, 세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1505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며칠 전에 무심천을 걸으면서 벚꽃나무가 붉게 피어오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곧 만개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살짝 웃게 할 것 같아요. 진짜 빨리 피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아, 무심천을 이제 좀 평소에는 잘 못 나갔었는데 이제 나가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2988님입니다. 역시 무심천 일찍 피는 벚나무. 어, 저렇게. 예뻐요. 야, 이분은 더 하루 이틀 더 뒤에 가셨는지. 아니, 뭐 작년에 찍어놓은 사진이니까요. 아, 작년 사진일 수도 있겠군요. 네. 예. 아니면 올해 찍어서. 올해 찍으셨나? 네. 예. 네. 벌써부터 사진 찍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저도 야간 벚꽃을 구경했다고. 올해 찍으신 벌써? 거군요. 아, 이러다가 놓치겠어요. 그러니까요. 서둘러서 나가야 되겠는데요. 네. 다른 지역 분들도 나중에 저기 꽃 사진들 한 번씩 보내주십시오. 7158님입니다. 네. 꽃은 언제 봐도 예쁜 것 같아요. 최근에 꽃축제 갔다 왔는데 네. 튤립 너무 예쁘네요. 튤립 축제 다녀오셨나 봐요. 아까 혜선 씨가 튤립 좋아한다고 요즘. 그러니까요. 저게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다 튤립이 쫙 너무 예쁘겠네요. 깔리는 것 같습니다. 아유, 예쁜 꽃 사진 감사합니다. 본꽃 많이들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봄을 네. 맞아서 따끈따끈한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바로 어제 청주에서 시사회가 열렸던 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제목이 로망인데요. 저희 MBC 충북이 제작에 참여하고 대부분의 촬영이 청주 인근에서 이루어졌어요. 어제 네. 시사회를 가졌죠? 그렇습니다. 영화 로망. 아, 이게 보신 분들, 시사회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평가가 좋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 4월 3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도 잠깐 나갔습니다만 뭐 이순재, 정영숙 씨가 주연이고 뭐 조한철, 진선규 씨도 영화에 나오십니다. 이 동반 치매에 걸린 노부부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를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네, 개봉 전부터 치매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담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네. 치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치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빨리 보고 싶어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영화 네. 로망을 볼 수 있는 예매권을 다음 주부터 저희가 아침에 퀴즈를 통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저기 티켓은 아니고 예매권이라서 네.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바로 사실 이제 티켓으로 교환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하루에 세 분씩 저희가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분께 두 명이 볼 수 있는 그 티켓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막 예, 같이 이렇게 너무 막 신청하지 마시고 한 분이서 두 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해서 부모님 선물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겠다는 생각인데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월요일 예고해드릴게요.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주부들의 살림 노하우, 정리전동과 집꾸미는 방법 알아보고요. 네. 서천의 갯벌에서 잡은 싱싱한 주꾸미도 먹고요. 500년 역사를 간직한 마량리 동백숲 구경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월로 넘어가는 주말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네. 봄맞이 뭐 대청소하실 것, 또 정리정돈하실 것 준비하실 것들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F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